무대 보여주셨죠? 네. 자,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라오지 않으시면 개막 무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퀴어 문화 축제 막을 열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 이원아 목사님과 맞짱 뜨면서 아름다운 미모를 건재히 보여주신 우리 문명인 강명진 조직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키워한 숙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강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울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6월 9일 여기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고 종로, 이태원, 신사, 여의도까지 거쳤죠. 거치고 다시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 1968년 6월 28일에는 스톤날 항쟁이 있었고요. 1987년 6월 10일에는 60항쟁이 바로 이곳 서울광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의 부족한 목소리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20인광장 서울광장에서 저런 혐오의 목소리에 저항하고 이겨내기 위해 바로 우리 퀴어가 퍼레이드를 치르기 위해 서울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매해 이제 개막선언을 하기 위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개막선언을 이미 6월 9일날 해버려서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퍼레이드가 있을 수 있게까지 도와주신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언급하셨던 노숙을 불사하시고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자리를 빛내주셨던 200여 분의 남대문 경찰서 줄서기 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살짝살짝 응원해주신다는 진선미 의원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변에 보시면 그 형광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권침해 감시단 여러분이신데요. 우리 이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모임과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은 혐오의 목소리가 여기에 침범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권침해 감시단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8개의 부스를 꽉 채워주신 부스 참여팀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우리 퀴어마 축제의 퀴어 퍼레이드가 원래 6월 28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6월 28일로 밀리면서 원래 6월 27일로 예정되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의 대구 퍼레이드가 7월 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죠.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6월 13일 예정을 했었는데요.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시기로 했던 분들이 계셔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시는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팀들이신데요.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셔서 올해에 맞춰서 6월 28일에 맞춰서 참여를 해주셨고 트럭도 참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소셜 편지 우리 후원해주시고 열심히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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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문화 축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되어 갑니다. 오늘의 퀴어 퍼레이드 끝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해주신 강명진 조직위원장님 저희도 감사드립니다.